목이 없는 사람의 독특한 운명, 건강, 성격, 직업, 그리고 개운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운철학원장 역술가 보운입니다. 오늘은 오행 중에서 목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목이 없는 사람은 호기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 표현이 조금 미흡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격은 대체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목이 없는 사람은 몸의 기운 흐름과 조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목이 없으면 이러한 기운 때문에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싶을 때가 많고 속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또 결정을 내릴 때 주저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있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다소 부족하여서 일을 벌이고 시작은 잘하는데 항상 끝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시나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벌려놓고 부인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일 마무리를 하고 다 해결해 놓았나 싶으면 또 일 벌려놓고 이런 부부들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이 없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 좋은 오행이 있는데요. 이 나무와 풀이 좋은 만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감정적인 면을 부추기고 풀은 화력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되면은 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좋은 만남이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토를 만나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토를 바로 만나는 것보다는 화를 통해서 토오행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이 없는 사람의 개운법이 있습니다. 항상 목이 없는 사람은 감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에 도움이 되는 이 화초를 기른다라든가 청색이나 녹색의 색깔의 의류를 좀 많이 이용을 한다라든가 파스텔톤의 그린을 이용해서 도배를 한다라든가 자신의 감정 표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개운법이 됩니다. 또 일상적인 대화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고요. 목이 없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생각을 하고 내 판단에 확신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과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주변의 관계에서 소통과 이해를 높이는 데 주의를 기울이면 목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직업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 없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신중한 특성 때문에 연구라든가 분석해내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직업이 아주 적합합니다. 또 아티스트, 예술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창의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직업들, 이러한 직업으로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 목이 없으면 아무래도 건강에는 어떤 걸 신경을 써야 할까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목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경우 명약이나 주역에서는 신체의 일부의 결핍이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목은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몸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이 없다면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이 제한되어서 에너지 부족과 활력 감소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상의 부분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를 해야 하겠지요. 육체적인 부분의 이 건강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목이 없는 사람은 일상에서 일부 동작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근력 운동이나 유연성 향상을 위한 활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목이 없는 사람의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과 더불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아의 부족함과 사회적으로 다른 존재로서의 대우로 인해 정신적으로 약간 의기소침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내가 수용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목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 두부, 콩류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먹을 때 좀 자제를 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이 음식을 드실 때는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소화에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체활동 전후에는 적절한 간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식물성 기반의 식사는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건과류를 다양하게 포함해서 드셔보십시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하고요. 물이라든가 허브차, 식물성 주스 등을 통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목이 없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배우자로는 이해심이 조금 깊고 지지력이 강한 배우자를 만나면 아주 좋습니다. 이 목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측면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